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30개동 대단지 빌라타운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 식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사동은 생활하기는 아주 편리한데요.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약 9천여 세대가 됩니다. 학원가도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동국대병원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보 2, 3분 거리면 대학병원도 다닐 수가 있고, 전철은 현재는 풍산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도보로는 15분 이상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5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요즘 식사동이 아주 핫한 호재가 있는데 트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동에서 고양시청 그리고 대곡역까지 가는 트램이 확정되었는데요. 대곡역에서는 3호선과 GTX도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광고는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수익 부문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이 보고 싶으시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세요. 여기는 분양사무실 전화번호인데요. 복층도 있었고 지층까지 다양한 구조와 타입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저랑 약속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소개할 집도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일산에서 가장 대단지 30개동을 분양하고 있는 식사동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지금 이 단지에서 이 도로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 나와서 저 아래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저기서 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 식사동이 전철이 없었는데 트램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200-300m 앞쪽이 트램 식사역 예정지입니다. 만일에 개통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은 편리할 것 같고요. 전철 풍산역은 저 사거리에서 앞쪽으로 직진하시면 이마트와 풍산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걸어보진 않았지만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사리원 IC가 이 집에서 약 5km 정도 저 안쪽에 있어서 차량 10분 정도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도 탈 수가 있습니다. 입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 앞에 상가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바로 뒤편에 동국대학교 병원도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는 다르지만 30개 동입니다. 3룸부터 복층까지 아주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층을 소개할 텐데요.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면 계단을 7, 8개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가 있었습니다. 지하가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라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 1층이고 모델하우스가 2층에 꾸며져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7평이고 서비스 확장을 해서 실사용면적은 31평 타입입니다. 전실은 보통 빌라의 사이즈고,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2칸이 있습니다. 이 한 칸은 전신 거울을 달아놨고요. 빌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3연동 중문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씻을 수 있게 화장실이 바로 입구에 있고요. 이게 공용 화장실입니다. 샤워 부스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31평 타입 치고는 이 거실 면적이 넓어 보이는데요. 바닥재는 덜 미끄러지는 6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해놨네요. 여기도 이 아트홀 쪽에는 웨인스코팅으로 도장 처리를 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러 가지만 가끔은 이 웨인스코팅이 너무 많이 인테리어를 한 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딱 적당하게 아트홀 쪽만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지만 거실과 안방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캣타워로 DP를 아주 예쁘게 해놨는데요.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저도 아이들 때문에 한 마리를 입양해서 지금 1년 반째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강아지가 애교가 많죠. 그리고 이 집은 보통 빌라들과 다르게 이 발코니를 살렸습니다. 대부분 여기를 확장을 해서 이 방 사이즈를 키웠을 텐데요. 요 지금 보이는 면적이 너무 좁지 않은 면적이라서 요 발코니를 이렇게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집은 살면 살수록 묵은 짐들이 늘어나죠. 잘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에 이 방은 발코니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방과 거실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싱크대는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자재를 사용을 했어요. 냉장고 2대 자리와 밥통, 전기레인지 자리. 그리고 보통 여기가 창이 이렇게 길게 작은 창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큰 채광창과 환기창을 만들어 놔서 거실이랑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구에 있던 방이랑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여기는 채광창과 환기창이 양쪽으로 있어서 굉장히 밝은 방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DP를 아주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침실과 화장대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 안방은 양쪽에 채광창과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인데요. 보통 화장실보다는 약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저 안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일반층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복층에 있는 타입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층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층은 약간은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을 7개 정도 올라가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하를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도 분양은 완료가 됐고요. 근데 이 뒤쪽에 입구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휠체어나 유아차도 편리하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계단이 없습니다. 문이 앞문, 뒷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버튼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습니다. 크기도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앞문이 열립니다. 내릴 때는 이 앞문으로 내립니다. 여기는 지문 인식까지 되는 이 번호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실은 신발 수납장이 3칸이 있는데 전체 다 흑경을 달아서 약간 무거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중문도 검정색 철제 프레임에 강화유리가 껴져 있고요. 지금 분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바닥이 망가질까봐 이런 장판들과 뭐 합판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17평이고 다락층을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은 55평 타입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이 오른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실도 검은색으로 인테리어 했는데 여기는 검정, 흰색으로 이 화장실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재를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깔아놨고, 처음에 점검을 할 때 여기 문이 있어서 그냥 한 칸짜리 붙박이 장인지 알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가 엘리베이터 자리였어요. 다른 집들은 여기 이런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아서 제가 항상 여기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쪽에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 행거를 설치해서 꽤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게 해놨고, 이렇게 문까지 달아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런 붙박이장이 없으면 나중에 행거에다가 옷을 걸면 방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주방과 이 거실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1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가 이렇게 막히지 않죠. 바닥은 타일로 깔아놨네요. 짙은 카키 색상의 기역자 주방입니다. 지금 요 합판이 있는 여기는 멀바우 원목으로 깔려있는 식탁까지 다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에 따뜻하게 데피면서 드실 수 있게 1불짜리 전기 레인지도 되어 있고, 이 싱크대가랑은 단차가 한 1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리한 식탁인 것 같고, 상고자리 가스레인지네요. 여기는 여기를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겠죠. 세탁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까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잘 드는 안방이에요. 거실과 안방에만 요 에어컨이 있고,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이 안방에 드레스룸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은 많이 넓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그래도 이 계단실 위치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복층 빌라 중에서 뭐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집도 있었고, 주방 한쪽 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집도 있었는데요, 계단 위치가 이 방과 방 사이에 이런 공간에 있어서 버리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층도 층고가 아주 높았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면 여기가 2층에도 거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2층에 화장실, 방 다 있기 때문에 뭐 세대 분리가 살짝 됩니다. 그러니까 다 큰 성인 자녀와 같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이 왼쪽에 여기 창고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중 시스템에 낮아지는 곳을 이렇게 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여기를 묵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게 이런 창고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층고가 높아서 뭐 따로 재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서서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데요, 이 한쪽 벽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에 층에 화장실이 없으면 아주 불편하겠죠. 이쪽이 제 맞은데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 올려야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꽤 있어서 안쪽에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 또 세탁기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이 다락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주방만 있으면 완벽하게 뭐 세대를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층고는 다 키가 닿지 않습니다. 이쪽은 요 낮은 쪽에 와도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야지 닿을 정도니까 웬만한 성인 남성들도 다 서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급하게 낮아지는데 침대를 요 앞쪽에 놔도 좋을 것 같고, 이 한쪽 벽은 붙박이장 수납장 문을 이렇게 쭉 달면 안에 창고가 생기면서 드레스룸이 있는, 붙박이장이 있는 그런 방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주 쓸모있는 이 복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 차이 때문에 베란다도 있었는데요, 여기가 뭐 3, 4사람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앉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 길이는 이렇게 긴 편인데 이 가로폭이 한 1m 20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이렇게 막힘이 없으니까요, 이런 전망도 보시고 그냥 바람 쐬는 그 정도 공간에 베란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위쪽에 있는 이 현장 분양 사무실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